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 곳에, 이렇게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은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고 역사하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듣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또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연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그 많은 사람한테 선택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가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같은 우리 인생들을 촛불 같은 불, 정말로 가느다란 촛불 같은 정말로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가느다란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부유하고 넉넉하지만은 주님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무용지물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시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임하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시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 건 다 해야 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우니까 할 수 없이. 그런데 편안할 때, 정말 넉넉할 때 주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보좌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보좌에 앉는 사람이 이 마지막 때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어려움 속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시대를 준 거예요. 좋은 시대. 그래서 오늘날 성령이 많이 메말라가고 성령이 지금은 많이 생겨가지고 교회마다 불이 꺼져가고 뭐가 일어나냐면 번영신학이 일어났어요. 번영신학. 그래서 복받는다. 하나님이도 복받는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그리고 모든 막 병들도 낫고. 근데 병이 어떻게 나요?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치료를 받는 시대. 지금은 뭐 기도해서 병 낫는 거 별로 없어요. 별로. 그죠? 그냥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병을 낫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번영의 시대에 정말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가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선택하신 택하신 거 얼마나 중요해요. 청함을 받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이곳에 같이 왔다는 이 자체만으로 택함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주님의 성도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는데, 온 세계에서 이곳에 역사하셨는데, 이곳이 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곳이 진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번에 김남 성도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꾸 성도들이 빠져가니까 왜 이렇게 빠져가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이렇게 말씀을, 원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너희 교회가 참교회라, 참교회라, 이게 뭐예요? 참교회라. 너희 교회가 참교회라. 너희 교회는 참교회라 그러면 교회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참교회가. 그러나 너희 교회가 참교회라는 유일한 거예요. 마치 가는 거예요. 아, 네. 왜? 아, 네. 주님이 임하셔서 벌써 주님이 보여주셨고 주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참교회예요. 아, 네. 이미 참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알고 그러셨고, 아, 네. 저의 마지막을 알고 그러셨고, 아, 네. 제가 주님 앞에 배반하자고 끝까지 갈 것을 보고 주님은 저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님 앞에 저는 기도한 게 그거예요. 주여, 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로 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로 또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그 강한 두나미스 성령이 우리에게, 다이나마한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방에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 물도 안 먹고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얼마 취지하나요? 텐트가 옛날 같지 않아요? 지금 요새 취가 많이 와가지고 미국도 막 갓 취해요. 미국도 다 얼어붙었어요. 미국의 맨 남쪽에 있는 플로리다주가 얼어붙었어요. 거기는 눈이 잘 안 오는 지역인데 이번에 눈이 막 내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이상기온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달라지고 있잖아요, 세계가. 근데 뭐 아직도 우리 세계는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왔다는데 누가 죽어가 안 일어난다고, 올해 안 일어난다고, 내년에 안, 아, 주님 왔는데 무슨 죽어야 올해 안 일어나고 내년에 안 일어나고, 이게 중요하니까. 주님 와서도 오셨다는데 나 참 답답해. 아, 네. 많은 게 부흥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전 세계 1800년부터 1900년도까지 지금 게 서기 1800년부터 1900년도까지 전 세계 부흥이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무디 같은 사람, 스폴전 같은 사람,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요. 막 전 세계 복음이 100년 동안 증거되는데 그때가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열린물도 너희 능히 다른 사람이 없다가 열린물도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 기간이 그 시간이에요. 1800년부터 1900년까지. 그 다음에 1900년도부터는 라우디게 교회가 됐어. 해가지고 영국교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영국교회 불이 꺼져가지고 또 어디에 미국에도 불이 꺼져가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의 붐을 일으키기 시작한 게 1907년도 어게인 1907 평양에 다른 세계는 다 불이 꺼져갈 때 우리 한국의 마지막 시간에 불을 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평양에 그 불을 주셔가지고 불이 탔어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이 라우드 교회 시작되면서 원래는 다 꺼져가는데 미지근한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특별히 불을 주셨어요. 특별히 불을 주셔가지고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역사를 강하게 모셨느냐,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전세계 다니면서 강하게 일했을 때 제가 은혜를 받을 때 거기서 받았잖아요. 바로 받았잖아요. 바로.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바로 받으면서 제가 금식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금식을 그렇게 주로 많이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금식도 안 되니까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산기도를 저 음녀봉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다른 데는 다 눈이 안 왔는데 거기만 오늘 눈이 이게 덮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산을 보니까요, 그 꼭대기를 보니까 정말 여러분 힘들잖아. 거기가 555m예요. 한번 올라가면 한 시간 걸리는 그 시간을 그날을 그 산을 갔다가 144일 우리 그 집사님 1445를 보셨다고요. 1445를 보셨잖아요. 144 이게 12 곱하기 10이에요. 12 곱하기 12. 144 그 이게 맞지 않잖아. 200이면 200일, 뭐 150이면 150일 건데 144가 맞지 않잖아. 근데 이 144일을 딱 기도를 했는데 산기도를 가을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 밤 겨울이 올라가면 뭐 그냥 막 무섭고 춥고 사람 하나 없죠. 하나 안 오죠. 며칠 동안 그 꼭대기에. 그런데 거기를 5달 동안 다녔는데 봄까지 다녔는데 꼬박 매일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구하는 것은 저는 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이 강한 성령, 이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고 두나믹스 다이나마이트 성령이 다이나마이트 성령. 보혜사 성령은요 우리 옆에서 돕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고 오사님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보혜사 성령님. 예, 함께 하십니다. 네. 그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 네. 예, 이 성령님이 누굴 함께 하는데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성령 같은 성령님인데 네.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요. 왜냐면 그냥 보혜사는 늘 주님 앞에 있는 성령님이 네. 필요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크게 역사하는 성령님이 필요한데 그게 오순절날 역사했던 성령님이에요. 네. 예, 그것이 두나믹스예요. 두나믹스. 그래서 두나믹스 성령님을 그렇게 구했는데 주님은 제가 아직까지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마침 기도했으면 일어날 만하잖아요.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이 임하셨잖아요. 내가 뭐 모든 제도를 다 뒤로하고 아니 드릴 게 없어서 신장까지 드렸잖아. 다 이거 내 몸을 다 드려 주님 앞에 정말로 다 드립니다 하고 드린 거 아니에요. 신장까지 젊을 때 아니 25살 때인가 그때 한참 내가 좀 한참 주님한테 이래야 되고 그 건강을 유지해야 될 그 나이 때 이거 드려버렸으니까 그때는 물론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자신 하나 가지고 이게 건강합니까? 다 두 개가 하나님이 두 개를 줄 때는 두 개가 필요해 주는 거지 두 개라는 쪽에서 하나 나눠주라고 준 거예요. 두 개 다 필요하니까 준 거지 이쪽을 주님이 피를 순환시키다가 힘들면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개를 주신 건데 하나만 쓰니까 그때부터 제게 알레르기가 오게 돼. 알레르기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알레르기가 생겼어요. 제게 피염 알레르기가. 그 전에 건강한 사람이 이제 피가 연약해지니까 그러면서 아침에 요새 나이가 먹으니까 요새 아침이면 좀 피곤해요. 좀 일어나기 힘들고 그러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주님은 힘을 줘요 저게.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나팔을 풀 때도 그런 힘이 온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했던 게 능력으로 강하게 두나믹스 다이나믹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지만 내가 다니는 길에 나를 강하게 엘리야가 막 달려간 것처럼 40일 동안 달려간 것 같은 그런 힘은 내게 주신 거예요. 필요할 때는 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구하면서 그 성령보다 아닙니다. 저는 진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다이나마이트 성령님이 내게만이 아니라 내게는 나는 이미 다 알고 다 보고 다 아니까 내가 알고 보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내게 함께한 사람들이 받고 보고 함께하고 능력받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제가. 근데 엄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걸 엄목사님한테 나 기도 여러분 기도 금식 목적이 3일 동안 산에서 물도 안 먹고 얼마나 급하면 물도 안 먹겠어요. 물을 먹잖아요. 부터 기도하면은 4일 물을 안 먹으면 죽는데요. 과학적으로는 4일. 근데 하루 적으니까 3일이니까. 근데요, 3일도 물을 안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지 않잖아요. 내가 7일까지 물을 안 먹고 기도해봤지, 7일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한 게, 7일 동안 물을 안 먹고 기도한 게 제일 많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3일을 금식하면 물도 안 먹고 기도하는데, 아니,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 하나도.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칭 한다고, 스트레칭. 요번에 하지만 이제 내가 더 주님 앞에 강하게 기도해가지고 주님 쉴 때까지 기도하려고 스트레칭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분으로. 운동 전에 예배 연습하잖아요. 예배 연습하는 기분으로 했는데 주님 앞에 정말로 예배 연습을 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복직적으로 기도할 때 임하시는지 주님은 무엇을 주시냐고 우리에게 다이나 같은 성령님, 오순절 성령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한테 이 목적을 얘기를 안 했는데 목사님 수요일 예배를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요번 집회 임하시길, 요번 모임에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3월 오순절 다락방에 상 예수님 성마창한 창을, 책상을 제가 여기다 펴는 거예요. 이 상이 언제부터 온 거냐면 2004년부터 2004년부터 만들어서 왔으니까 지금 2017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2004년부터 왔으니까 17년이니까 13년. 13년이 됐어요 이 상이. 제가 이 상을 왜 만들었냐면 그 2004년도에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늘 기다리니까, 해마다 기다리니까. 여기서 주님이 예, 공중이 임하시, 나팔절 공중이 임하시고 이제는 다 흐트러지고 나서 예로다 풀벌이다. 나팔절 공중에 아니면 휴거가 안 일어났으니까, 휴거가 아니니까 공중에 오신 것도 모르고 나팔절 이루신 것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뒤로 떨었을 때 저는 주님이 진실을 보여주었는데, 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진실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걸 많은 사람이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10년 동안을 노가다면서 하면서 지냈어요. 노가다만 매일 어디 직장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인력, 아침마다 인력 가서 하루를 벌어서 써먹고 하루를 벌어서 먹고 10년 동안 하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이쪽으로 가게 하면 저는 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집회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뭐를 보이시냐면, 아 어느 날 내가 굴을, 예수님 언제나 계시는 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굴에 계시는데 내가 그 굴에서 언제나 주님을 만났어요. 영으로 만났겠죠.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주님을 늘 만나고 교제하고 보이사 성령님과 함께 교제했던 그 굴, 주님이 계시던 그 굴을 내가 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거기 얼마나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난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잊어버리면 헛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잊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누가 잊어버렸어요? 부모가 잊어버렸잖아. 부모가 예수님 잊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놔두고 어째 자기 이제 제 집으로 돌아오다가는 지골로 지골 집으로 돌아오다가는 어 예수님 없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서 예수님 도대체 어디지 하고 예 가보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경학자들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가던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시간 소비했어요. 예수님 찾으러 가느라고 시간 소비.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면 시간 소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비예요? 거기 가려면 또 여비가 저까지 갔다 오려면, 그러니까 경비, 돈도 소비나요, 손해나요, 시간 소비, 돈 소비 다 소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수님 큰일 났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제 잊어버렸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아 그래가지고 굴을 바꿀리고 나오는데 굴밖에 어떤 사람이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한테 아 예수님 이제 큰일 났어. 나 예수님 물어보, 예수님 어디 계시지 아시냐고 혹시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기 예수님 계신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뻐. 바로 찾았네. 바로 알려주시네 하나님께서. 그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초가집인데 이제 막 지붕을 이어가지고 지붕을 깨끗하게 이었어요. 그런데 위에서 햇빛이 쫙 비치고 있더라고. 그 집을 비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니까 옛날 시골집 문 이렇게 참호지 해가지고 여는 문이 있고 그 앞에 텐마루가 있어요. 텐마루가 옛날에 이렇게 텐마루 올라갔잖아요. 그처럼 그래 그 텐마루를 딱 딛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딱 열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상, 너 길쭉한 상, 성만찬 상 같은 데 가운데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가는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예수님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주님 앞에 에 뭐야 너무나 기쁜 눈물도 나오고 또 아, 주님 난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한탄도 나오고 해서 주님을 붙잡고 울어버렸어요. 그냥 안고 예수님이 나를 안고 나는 예수님 앞에 울어버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를 쳐다보시면서 이제 군대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더라고요. 군대들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 이제 주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하고 제가 이 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2004년도에 만들고 이것 가지고 2009년도에 전국 나팔을 불면서 여기서 속죄절 때 그때 성만찬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 포도원에 갔다가 그 무교보에 갔다 성만찬을 베풀고 요번에 여러분이 모여는 20회에 이것이 오순절 성령 다락방 임해달라고 이 성만찬을 옆에 앞에다 여러분 놓습니다. 이렇게 뜻깊게 본 것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아니에요. 뭐 보기에는 그래도 제가 이거는 그때 매일 날마다 인력 다니면서 일을 할 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다가요 모델하우스 철거하거든요. 막 자주 놨다가 그냥 일제 철거하면 거기 좋은 물건들이 막 나와요. 근데 다 버리는 거 이거 두 개 이제 실어다가 거기다 다리만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언제 쓰느냐 이걸 하면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쓰겠다고 들고 다니는데 이 다락방에 주님이 임하셨던 곳에 주님이 같이 앉아 계시던 그 상을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직접 꿈에 제 환상은 아니고 꿈인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주님이 보신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간판 교회에 나간 모든가 이거는 지금 91년도에 만든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6년 된 간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는 여기에 정말로 간절한 저의 믿음과 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저의 모든 목표가 삶이 담겨 있어요. 그냥 뭐 다른 교회처럼 막 크고 화려하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주님을 향한 어떤 연주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제 믿음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귀한 것들을 다 버려도 지금 40평을 산다 전에 그 집에서 주님이 그때 막 복을 주셔서 그 집을 산다가 그 엄청난 것들을 다 버리고 제가 작년에 다 버리고 나왔잖아요. 버리라는데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놔뒀던 거예요. 그때 다 버리려고 그랬는데 저 혼자 있으면 다 버렸을 거예요. 엄 목사님이 옆에 같이 동역자리 있고 또 그때 옆에서 그 버리지 말고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 갈 줄 알았는데 뭘 남겨놓겠어요. 갈 줄 알았는데 근데 또 올해를 남겨주시니까 지금 이제 여기도 지금 3개월 딱 거둬 3개월 이제 집회 저번에 모이고 이제 겨울이고 이제 우리가 당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려고 이제 여기서 저기를 자리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모이니까 좀 금방 큰 데를 얻은 거예요. 원래 원룸 두룸이 싼데 여기는 그때 돈이 없으니까 200만원 전부 다 내고 보증금에 한 달에 65만원씩 주기로 하고 원래가 여기 더 들어가거든요. 75만원이나 더 비싼데 점점 여기에 집들이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싸졌어요 여기가. 그래서 65만원에 근데 이번 12월 지나니까 이제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3월 3개월 계약을 했는데 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계약한 거고 아직 지금 뭐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 아직은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나가겠다니까. 그러면은 3월달까지는 살아라. 3월달까지는 연장을 받았어요. 3월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집회를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요 앞에 싼데, 하루 100만원에 25만원짜리, 100만원에 25만원짜리가 있거든요. 거기다 집만 갖다 다 넣어놓고 또 전달로 가든지 나팔로 가든지 그래야 돼요, 상황이. 근데 뭐 그것도 여기 방이 있으면 되는데 방이 없으면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 짐 가지고 다니는 게 막 지겨워. 그래서 다 버리고 싶은데 그 냉장고도 다 버렸는데 다 그 좋은 냉장고 다 줘버리고 세탁기 막 그 통돌이 그 저기 옆으로 그 막 스티커가 되는 세탁기 다 줘버리고 좋은 거 다 줘버렸잖아요. 그죠? 에어컨도 막 두 개 막 불 나온 거 다 줘버리고. 근데 뭐 여기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여기 마침 그래가지고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유한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없지 않게 다니는 데마다 이렇게 주님이 다 만들어놨어요. 예배놓고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다 버렸어도 항상 주님이 부유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만이 나에게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의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하심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평양의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성령의 강하심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왜 지금 저 분단이 됐습니까? 이미 그 붕에 주님이 성령이 붙게 있던 곳이 어떻게 했어요? 시자차별로 다 물들어버렸잖아요. 시자차별. 그럼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은 교회가 막 그러니까 많이 믿는 것 같습니까? 많이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다 부인했잖아요. 다 그때 부인해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북에서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북에서 숨어서 정말로 매를 맞아가면서 저 수용소 그런 형벌을 받아가면서 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사람 이북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들이 찬양 한 번 하는 게 소원이라고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주님의 그런 어떤 그런 정말로 강한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들한테 더 믿음을 배워야 되고 그래야 될 입장인데 우리 한국은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잘 살고 교회가 크고 목회자가 다 많고 말씀이 또 얼마나 좋아. 이마성 목사는 주님이 임하셨어도 아무리 이렇게 주님이 임하시고 확실한데도 말씀이 별로 그렇게 잘 전하지 않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전부 다 말씀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뭐냐? 주님이 임하신 거 안 믿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진실이라면은 주님이 진짜 공중에 오셨다면은 그 주님 안 만나 그 주님 안 전하면 가짜죠. 왜 그렇게 전했는데 이마성 목사가 전했잖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은 주님이 공중에 임하셨다고 매일은 수천만 통을 보내고 편지를 다 못했지만 조용기 목사한테는 내가 편지를 했다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해. 왜냐면 뻔하니까. 전부 다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 안 받아. 조용기 목사가 안 받는데 누가 받겠어요. 조용기 목사는 성령 받은 그 성령을 분명히 받고 그 일한 하나님의 종이 안 받아. 요한계시록 강의를 직접 쓴 종이 안 받는데 어느 누가 받겠냐고요. 잘 안 받게 돼 있어 이게. 그걸 뻔히 알고 내가 미쳤다고 내가 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런데 무슨 어디 말씀이 좋다고 가가지고 거기 기웃거릴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거짓 선지자인데.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왜 모른다고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말은 죄인으로 선지자를 놓았다고 말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뭐가 불법이에요? 뭐가? 아, 주님 오셨는데 주님 오심을 안 믿으니까 불법이지. 뭐가 불법이에요? 교회를 왜 세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세웠지. 예수님 준비하라고 세웠지. 천국하라고 세웠지.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맞으라고 세웠지. 근데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믿음을 몇 사람이나 찾아보시겠느냐? 손을 몇 사람이나 꼽을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이번 10회, 이번 시간에 모임에 이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식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이 성령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원목사님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재림을 너무나 사모하고 가다가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재림이 묻혀버려가지고 완전히 나는 다른 세계로 가버렸어요. 다른 세계로 가니까 이 세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목사님 묻혀가지고 원목사님은 아직 덜 갔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도할 만한데 너무나 확 가버려가지고 나는 이제 인도하기 힘드니까 원목사님을 통해 붙여가지고 원목사님을 통해서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세계적인 종이 될 것이다. 오산이 지금 지키도록 기도하는데 원목사님에게 세계적인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세계적인 종이 되잖아요. 전 세계 말고도 나팔을 위해서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요. 계시를 받으면은 이렇게 여러분 이제 2년 동안 2, 3년 동안 계시를 받으면은 틀린 계시를 많이 받습니다. 받다가 틀린 것들을 내 옆에서 지켜보면서 원목사님 받는 걸 보니까 거의 백발백중이에요. 백발백중. 그러니까 예수님이 코리아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입니까? 물어보니까 정말입니까? 물어보니까 백발백중이다. 백발백중이야. 백발백중 틀린 게 없어. 왜냐면 선지자는 그 말이 떨어지지 말고 이루어져야 돼.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2년 동안 그 계시를 제가 다 전해드렸죠.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또 안전한 것까지 해서 한번 또 전해질 거예요. 기록한 것을 다 이룰 거예요. 네가 기록한 것을 다 이루는 아멘. 네. 네. 아니 잠수포에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원에 시고가 두 번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뻔하죠 뭐. 그걸 내가 몰라요. 다 알지. 아니 내가 그걸 알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한 미친놈이 되니까 내가. 아니 뭐 이번에 어머니 아버지 갔어. 나 또 이거 알려줘야지. 우리 부모님 모르면 안 되니까. 아니 도대체 여기 주님이 오셨다고 자꾸 하면서 한 번씩 오라고 오면은 어이 저번에 왔더니 막 나팔 부는데 쌍문제계가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있으니 막 나팔 부는데 저기 미군 훈련장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놓고 있어요. 영상 찍어놓고 있어요. 그게 2009년도 였을 거야. 막 야 쌍문제계가 완전히 주황색 빨간색 노란색 세 가지 색깔의 문제계가 양쪽 그날에 비도 별로 안 왔는데 갑자기 올라가는데 빗물이 비가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 가랑비 조금 떨어지니 비가 쫙 그치더라고. 그러니 나팔 부는데 바로 문제계가 두 개 쌍문제계 내 집에 한 개가 딱 나타나는 거 저녁인데 낮이 아니에요. 저녁이에요. 어둑어둑해지는데 무지개가 나타나니까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볼펴가지고 무지개가 나타났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쌍무지개야 쌍무지개. 그래가지고 우리 가는 곳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많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무슨 거제도만 무지개가 나타나나 내가 어째 거제도만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아, 참나 말을 이렇게 만들어요. 마귀새끼들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 말을 들으면 저기 거지도만 나타났다고 그러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내 거지도만 나타난다고 그걸 그렇게 애들도 그 아는 일을 내가 그 무식하게 얘기는 안 하죠. 자연적인 현상을. 그러나 주님이 임하신 걸 임하셨다고 그러지 그거는. 근데 아니 요거 우리 그렇게 올해 주님이 이게 때가 되니까 작년에 이렇게 기다리다가 주님이 휴구가 두 번 있는 거를 확실하게 깨우쳐주기 시작하니까 나는 받으면 바로 절해요. 절해. 예. 아니 그 입을 담을 꼭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92년도에 주님이 임하셨을 때는 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때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때만 해도 내가 장로교에서 아직 들게 해가지고 장로교의 그 신앙이 91년도까지 계속 어리석은 신앙이 있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깨어나기 힘든 거야. 수건을 이 율법적인 신앙이 이 어떤 교회 교리적인 신앙을 탑을 못하고 아 주님이 임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면서 감춰두고 은근히 전하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죠. 막 거기서 막
막 떠들고 나갔다가 벌써 죽었다든가 뭐 벌써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거 붙들어가는 그 다음에 먼저 그 본복해간 그 차선한 여자 지금 세상 떠났잖아요. 그거 붙들고 주님이 직접 임하신 거 보고 세상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떠난 사람이 상당히 많다니까. 근데 나만 살려주는 거는 나는 막 큰일 하다가도 조용히 쏙 들어갔다가 떨쳐놨다가 쏙 들어갔다가 이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번에 부모님한테 계속 전화도 안 들으니까 아 이제는 거제도 오랜만도 안 해. 오랜만도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식사나 하고 그냥 인사하고 오고 막 그랬는데 아 이번에 또 꼭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설명을 해드리고 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시대다 하고 아이 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시대를 받았어요. 그 알죠 어머니? 아 예수님께서 내가 40일 금지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참여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무슨 내가 죽더니 홍수가 난 것처럼 내가 죽으면요 그때부터 대원란이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원란 시대 곧 옵니다. 뭐 평생 갖고 생각하지 우리 시대 안다는 말 하지 마세요. 라오디게 교회가 여기 있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주님이 임하신 걸 보았고 저는 라오디게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 주님이 제게 말씀했어요. 너는 라오디게 교회를 찾아라. 2000천년 내가 너를 펴주리라. 이 재림신앙 전하면 3000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령신앙 조용기 목사님 성령신앙에 제가 파묻혀 있었어요. 그 성령의 신앙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내가 매일 했어요. 저 성령이 많은 성령 설교를 매일 했어요. 그 설교 오늘 잠깐 할 건데 지금 제가 막 좀 길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근데요 그렇게 라오디게아 시대를 전하라. 2층천에 내가 높여주리라. 조용기 목사님도 이거 전하다가 말면 3층천 못 가. 2층천 뿐이 못 가. 아무리 일 많이 했어도 집은 커. 집은 2층천에 집은 어마어마하게 커. 왜냐하면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3층천 뿐이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 딱 전해놓고 이 계절만 딱 풀어놓고 자기가 거기 몸 담고 가지 않으면 결코 3층천에 갈 수가 없어요. 2층천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이 3층천에 가는 신앙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곧 빠져버렸네. 빠져버렸어. 3층천에 가는 그 신앙을 우리 받았어요. 우리 엄목사님도 2층천에서 3층천으로 저를 만나면서 움직여준 거예요. 이 3층천 신앙으로 오다 보니까 믿음이 좀 다르잖아. 다른 사람들은 왜냐면 뭐 엄목사님은 애들 만나러 가려고 하면 주님이 가지 못하게 계시를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 주는 거야. 갈라고 주면 나도 옆에서 안타까워요. 나도 아니 목사님 좀 갔다 오세요. 정말 제발 그러지 좀 말고 갔다 와요. 본인에게 주님의 막 역사라니까. 본인이 갈라고 그러다가는 주지 않고 전화하려고 간다고 했다가는 주지 않고 아니 목사님 내가 좀 목사님 내가 차 태워줘. 뭘 그 양산 내가 몇 번 갔거든요. 갖다 태워드리고 거기서 목사님 가서 아들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나 차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있다가는 그 다음날 같이 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이제 간다고 해서 이제 또 내가 또 양산까지 갖다 모셔드리고 와야 됐구나 하는데 아 그 주님이 못 가겠다 강하게 막는 거예요. 이게 삼층제 신앙이에요. 달라요. 이게 무슨 신앙? 삼층제 신앙은 천지자의 신앙이에요. 사도의 신앙이에요. 사도의 신앙은 천지자의 신앙이 삼층제에 간 신앙이 어떤 죄에 매이고 가정에 매이고 그러면 삼층제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휴거는 뭐 휴거는 되겠지. 믿는 사람이 휴거는 안 되겠어요. 휴거 두 번 휴거가 있으니까 다 되겠지. 근데 우리는 나는 삼층천 삼층천의 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젊음을 저는 다 바친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에 들어가자 하고 다 포기하고 온 건데 오다가 주님을 몇십 년 만에 발견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계속 붙잡고 나와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왜냐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 예수 믿게 하는 건 뭐해. 그거보다 한 사람 삼층천에 가는 사람 만드는 게 더 귀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매일 흔드는 거예요. 마귀들이 매일 흔드는. 그런데 직접 받는 사람들은 안 넘어가잖아요. 흔들려서 넘어갈 것 같은데 계시를 직접 받으면 안 넘어가잖아요. 원목사님 안 넘어가잖아요. 계시 직접 받으니까. 우리 김남일 성도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죠. 그렇게 수십 년 뭐 수십 년 믿었어도 그리고 못 받은 이 김남일 성도님 몇 년 안 믿어도 계속 우리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계속 우리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이 볼품이 없고 들을 게 없는 것 같아도 듣다 보면 여기서 그 영이 흐르는 거예요. 그 영이 그 믿음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은 들은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아 요한계시록 시대가 다 끝났죠.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절대 대환란이 지금 곧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신천지 얘기를 하더라고. 신천지
아, 시천지가 지금 오늘날 많이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이게 인제 시골 교회니까 이제 시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시천지 지금 나오지가 몇 년 얼마나 많이 됐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는데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천지가 잘못됐다고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시골 교회니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시천지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천지는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세요 어머니? 시천지는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잘못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다 이단인 겁니다. 그러면 일반 교회도 공중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이 없으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허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허가는 이단. 예수님이 구속을 안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천혜의 몸이자 예수님이 천혜의 몸에서 나신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신가? 또 부활하신가? 부활하신가? 다시 오시니 공중으로 오시고 또 지상으로 오시고 이것을 안 믿으면 이단인 거예요. 근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중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번에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몇 분 주셨죠? 공중으로 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미 이루시고 계시는데 휴고가 일어나고 안 일어난 걸 왜 그렇게 마음 드냐 이거예요. 이걸 하시고 있는데 그걸 하는 걸 전하는데 저는 이미 이루어진 걸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모르니까 휴고가 안 일어나면 아, 안 일어나고 왜 안 일어나 이러지. 이러지 안 일어나는 거 맨 처음 다는 게.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뭐 휴고가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게 중요해요. 그걸 1년 2년 상관이지. 안 그래요? 1년 2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년 있으면 더 준비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 되고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기도를 못했나? 내 40일 금식 한 번 더 해야 되나? 그래서 나 그래서 아 그럼 나팔도 풀지 말고 여기서 그냥 산에서 기도하러 갈까? 아이고 돈 없고 아무것도 안 주시면 나 산에서 기도하러 나가니까 더 편하겠네? 그런 생각도 안 되니까요. 아 주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러 가다 되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아니 기도하다 금식하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금식하다 가면 돼 그냥. 가면 돼 그냥.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가면 되지. 금식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게 뭐야. 안 먹으면 돼.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거. 그냥 참으면 되는 건데 참다 보면 천장에 늘어붙어가지고요 하나도 배도 안 고파. 그거 배가 고프잖아요. 40일 되니까 그때쯤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너무 막 몸이 연약해지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그거 지나가면 또 괜찮겠더라고. 야, 그게 금식 그렇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금식 무슨 일이 어려워요. 나이 먹으니까 뭐 체력이 안 따라주는 게 있어가지고 옛날보다 좀 힘든 걸 좀 느끼긴 하는데 근데 그 시간 넘어가면요 그것만 넘기면 그때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얘기가 자꾸 사철 폭이 빠져나오는데 어머니한테 네 그랬어요. 아 공중으로 오신 걸 안 믿으니까 이단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심을 이렇게 목표야 이걸 전하고 전세계 나팔을 불고 아들이 그러지 않냐 아들이 큰일 나는데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보느냐 아들을 아들을 몰라 전세가 자기 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모르는 거야. 왜냐면 매일 같이 붙어 사니까 이 은혜를 모르는 거야. 여러분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래서 심지어 신입사님이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됩니다. 내 신입사님 여기 와서 살아 여기 와서 좀 살아야겠대. 안 돼 같이 살면 은혜가 안 돼. 같이 있다 보면 왜냐면 똑같으니까 그걸 생각해 그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참 고향에서는 이 복음 전하기 참 힘들어요. 어머니도 그래서 예수님 잘 못 알아봤지 않겠지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알게 자기 몸에서 태어나 천의 몸에서 자기 몸에서 났는데도 못 알아보는 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를 자꾸 그냥 하나님이 안 되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어머니가 도대체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 줄 거를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 어머니 휴거가 두 번 있습니다. 우리 이긴 자 휴거는요 거제도서만 일어납니다. 거제도서만 그러니까 이단이지. 내가 들은 소리를 좀 또 듣는 거야 또. 아유 내가 이 소리 들을 줄 알면서 또 얘기한다 내가. 내가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는구나 이거. 근데 또 이제 안 한다 이제 또 했으니까 이제 한마디 했으니까 답을 안 한다. 근데 일단 했으니까 그런 걸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마. 그래서 뭘 내가 받은 게 그건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그런데 휴거가 일반 성도 휴거는 다 일어나니까 어머니 다 휴거되고 휴거되는데 한날 못 간다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는데 아버지는 계속 듣고 계시다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는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게 있나 봐요. 이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완전히 세상 죽이 없었지. 세상 생각이 없어. 9살이 되니까요. 이제 나이가 점점 어린 데가 되고 세상에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분은 완전히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 새로운 게 있어요. 그만큼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 밖에까지 막 따라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럼 나는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만큼 할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니까. 그 나이에 막 취미 막 그런가 봐요. 내가 어떻게 다니면서 주일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 예?
내가 주일하면서 함부로 막 가서 가슴 옆에서 그분들을 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근데 또 내가 또 주의 그걸 받은 사람이 내가 또 그렇게 집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부모님 어떻게 했든 몰라 그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엄목사님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건강하시니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부모님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리고 왔어요. 아 살아계세요 제발. 주님 오실 때까지만 살아계세요. 주님이 나한테 이곳에 거제대에 임하신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바로 데리러 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오면 주님은 아버지 분명히 장로님이니까 당연히 가셔요. 장로 지금 뭐 새벽기도 한번 아파지고 바로 지금 평생을 그렇게 충성 봉사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 아버지는 따라오시겠구나. 어머니라도 아예 어머니 할 수 없어. 안 오시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아버지라도 데리고 가요. 어느 날 그럼 어머니가 아버지를 데리고 가요. 없지만 나는 손자 때문에 왔는데 손자. 아니 손녀 손자도 아니에요 손녀. 손녀딸을 그 어머니가 잘 못 키우니까 할머니가 키우는 거야 손녀딸을. 걔를 내 기도하고 키우면서 걔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그 키우는 게 낙이 됐어 낙이. 아니 아들이 장남이 된 아들이 아들을 못 낳아줬잖아 하나. 근데 그 딸을 보니까 얼마나 귀여워. 그런 걔한테 꽂혀가지고 걔를 그냥 거기에. 그래가지고 걔 때문에 못 하네. 아유 그냥 아니 학교 가도 못 가도 그냥 엄마한테 맡겨놓고 그냥 오세요 오세요. 안 되는데 그러더니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허리도 아프고 다리 관절도 아프고 아파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요 건강할 때 하는 일입니다. 건강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할 때 주님을 찾고 모시고 자꾸 가까이 모시고 모임에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하, 그렇게 하고 대화를 하고 나왔는데 참 이렇게 준비된 분들은 이제 안식을 지켜야지. 이 대년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건 주님과 함께 하나 된 사람 대년에 하나가 된 사람이 그날 속죄절날 오면은 되겠죠. 그죠? 속죄절날 거제도 오면 되겠죠. 아니 여러 곳에서 일어난다면 아무데나 있어도 되지만 주님이 분명히 고려하여 오신다. 장승포에 오신다. 그렇죠? 시간까지 알려주셨어. 7시에 오신다. 저녁 시간, 저녁이요. 저녁에 오신다. 시간에 저녁까지 알려주셨어요. 저녁 그 시간에 항상 주님 오시는 시간이에요. 계속 나타나는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당연히 그 시간에 오실 거라고 저는 항상 그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진짜 시간까지 알려주고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 오신다고 기다린 것 같아요? 안 기다린 것 같아요? 이성국 목사님 주님 오신다고 기다렸어요. 기다리다가 어느 날 오신다고 기다렸어요. 또 누가 어느 목사님 막 기다리다가 이용 무슨 목사님 변유순 집사님이 어저께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예. 한국에 오신다고 했다고.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게 옛날부터 예언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받긴 받은 거예요. 받긴 받았는데, 받긴 받았는데 그게 주님을 계속 기다리는 게 안 오신 게 때가 안 된 거예요, 때가. 근데 그 기다리는 주님이 91년 10월 15일에 나팔절 이후에 공주에 직접 오셨으니까 정말 기다린 사람들은 이거를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오셨으니까. 그렇게 초등학교에 안 기다렸는데 안 오시던 분이 진짜 오셨으니까. 그러나서 막 방송 카메라에 막 찍히고 그리고 뭐 신문 막 사진을 찍히고 그래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방송에 보도가 되면 확실한 거잖아요. 그들이 물론 제가 임한 것처럼 천사들이 날개를 들고 막 저 빛나는 세마포로 막 일제히 막 사열하는 것처럼 내려오고 예수님 피시번쩍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시고 황금빛 기둥 앞에서 아래로 위 뒤로 뒤로 철기 기둥이 나눠지고 막 이런 걸 보지 못했지만은 일단 그걸 누가 다 보겠습니까? 그걸 주님이 다 보여주겠습니까? 일단 그 특별한 건 알 사람이 보고 전할 사람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빛기둥으로 빛이 이렇게 아 천사들이 빛이 나타나고 이런 이상해서 이 세상에 없었던 일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 천사라고 전한 사람들이 말을 듣고 주님이 임하실 때는 공중왕님 했을 때 말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게 언제 특별히 나타났어요? WCC 부산 총회기 전에 그 2013년 10월 28일 날 그 28일부터 29일, 23일, 30일까지가 준비기간이었어요. WCC 준비기간이고 그때 그다음부터 WCC 총회가 있기 전에 바로 부산 앞바다에 12빛 기둥이 나타나가지고 12사도들이 이미 다 WCC를 잘못한다고 12사도들이 이미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번에 올해 5월 아니야 12월 5일 날 10월 5일 날 그 종로구가에서 기독교가 모였어. 100주년 행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가 다 모였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예, 또 뭐야, 침례교, 5개 교단이 다 모여가지고요 통합이 됐어. 통합이 하나가 일치가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 일치가 안 되던 교회가 교단이 다섯 교단이 일치가 되면서 WCC하고 통합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그걸 알고는 거기서 막 외쳤잖아요. 목사가 예, 우리는 우리 장로교는 WCC 안 갑니다. 왜 WCC 갑니까? 안 갑니다. 예? 무당도 구원 있고 불교도 구원 있고 천주교도 구원 있고 이런 데는 어떻게 갑니까 하면서 그날 막 외쳐서 들었죠. 시간이 그런데 그날 부산 아저 제주도
왔거든. 용어로 명상이, 용어로 명상이 있었어요. 두 개가 용어로 물이 쫙 물게 되면 올라가는 물게 돼. 아니 그때 자연적 그 과학적으로는 기온이 바뀌는 거야. 찬바람이 막 갑자기 와가지고 더운 바람이 막 교차가 되니까 거기서 갑자기 바닷물이 막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하늘까지 닿는 거예요. 바닷물이 올라가서 하늘까지 구름까지 닿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물이. 그런 게 두 군데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두 개씩 올라가는 것이 처음인가 봐요. 근데 보게 도대체 이게 뭐냐면 저를 아는 친구 목사가 같이 어렸을 때 그 언더부터 선교사 세운 장로교 문산 장로교 그 100년 넘었을 때 그 초대교회 세웠으니까 언더부터 선교사를 세워 장로교 선교사를 세웠으니까 근데 그 교회를 같이 다니던 그 친구가 목사님이 됐어. 그래서 목사 그 목사님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 목사님이 됐어요. 음악 목사님. 그랬더니 음악 목사가 별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목회하러 다니시더라고. 발령이 나가지고 어떤 목회에 목회로 갔다 발령이 났더라고. 그 목사님이 도대체 이게 뭐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갔다 물어. 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날 WCC 거기서 5개 교단 가입하는 그날 이것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이건 어떤 뜻이냐? 에? 하나는 큰 기둥은 이게 큰 기둥이 뭘까? 그 작은 기둥이 뭘까? 큰 기둥은 WCC를 통해서 연합이 되는 그런 큰 교회들. 큰 교회들. 올라가려고 올라가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 올라가봤자 그건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완전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용호수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기둥도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올라가야 돼. 하늘로. 이건 올라가 봐야 자연스럽게 뿔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 완전하게,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완전한 다른 세계로 주님의 천국으로 올라가야 그게 올라가는 건데 그 두 오름의 현상을 주님이 자연에다 그렇게 계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그렇게 그날 동일하게 있으니까 또 WCC 그 부장총회 그 전날에 예? 그 전에 바로 그렇게 또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빅기동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참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늘 이제 제가요 이게 뭐 서러운 얘기하고 본문도 안 읽고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 설교를 잠깐 10분 동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0분 동안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오순절, 한번 다락방에 답답합시다. 오순절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요. 성령이요. 이곳에.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기도해야죠, 이렇게? 아, 예. 네. 저도 기도했죠, 3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 되겠죠? 기도하면 바로 임하는 겁니다. 자, 요 제목이고요.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8절. 1절부터 4절. 이게 이쪽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한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2장 하면 아 오순절 성령 강림 여러분 이렇게 알아야 돼요. 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 숙천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사도행전 1장 예수님 숙천 장면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이렇게 기억하세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던 날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교회가 부흥될 때 항상 이 역사가 있었어요. 이 역사가. 아, 예.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도 아직 이 역사가 없기 때문에 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왜 안 되냐. 때가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통해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 예. 이번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오후 집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 예.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 근데 그 성령이 임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 아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걸 아시고 그걸 배우시다고 제가 예비로 지금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원목사님에게 통해서 역사시키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2장 1절부터 4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진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 모두 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방법, 이 방법은 열왕기상 8장 17절부터 40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40절. 이게 열왕기상 오늘 부모 말씀은 이제 저기 열왕기상 18장 17부터 40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고 제가 이게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10분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네.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을 찾아놓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읽으실 거예요. 읽고 서로 이제 같이 은혜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밌게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제단에 번제단에 불이 내렸잖아요. 여기에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는데 이 불이 내린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불이 내려달라고 아세라요 바알이요 바알이라고 팍 뱅뱅 돌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간구했어도 불이 내리지 않았는데 그냥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바로 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바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때가 되고 그 장소가 되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역사는 지금 오늘 여기 열왕기상 18장부터 17, 40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엘리야는 북왕국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졌죠. 언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에는 지혜를 얻어서 잘 나라를 통치했는데 만년지도 죽질 않아가지고 그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인들을 데려다가 같이 이방식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 참 몇 처음에 잘 시작을 했는데 또 다윗을 통해서 잘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가지고 거기서 바로 나라를 심판해 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한 번 더 연기하셔서 내가 내 나라를 내가 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음 네 아들 때에서 나눠지게 하리라 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아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아들이 됐을 때 아들이 그 나라가 나눠졌어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남왕국은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왕이 맨 처음에 르호보암이 죽고 그다음에 아비암이 또 왕이 됐는데 둘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악한 왕이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사. 이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열왕기상 15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5장 14절. 15장 14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으세요. 오직 산당은 없이 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저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 그래서 이 아사를 축복하셨는데 유다, 이 남왕국 유다는요 왕이 별로 바뀌지 않고 잘 이어졌는데 북왕국은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 바뀌는데 이스라엘 맨 처음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나답이 일어나고 또 바하사가 일어나고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아사가 일어날 때 바하사가 왕이 이들은 서로 막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면서 서로 반역하고 서로 그 뭐예요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계속 정권을 갖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은 사마리아 지방이거든요. 지금 이 사마리아 지방이 계속해서 왕이 생기는데 아사가 일어날 때 바하사가 일어났어요. 왕이. 근데 바하사 몇 년 복지 못하고 또 엘라가 일어나서 구태타 일으키고 또 일어났어. 그 다음에 엘라 다음에 시므리 또 그 다음에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까지 계속 이어지는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왕이 바뀔 동안 아사는 계속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사는 계속해서 유다를 남왕국 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에 있는 그 아합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 엘리야를 세운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세워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북왕국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을 섬기니까 기근을 보냈어요. 기근을 보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막 다 그냥 죽고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죽었겠죠? 죽었겠죠? 다 죽었겠죠? 3년 6개월 동안 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은 사람도 아사에서 죽은 사람도 많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요. 그리시네가에 연못이 좀 아직 물이 있으니까 그걸 보냈는데 거기서 까마귀가 먹을 것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살렸어요.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들고 있으면 희네가 그리시네가로 보내서 살립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집사님 염려 안 하죠? 우리 신입사님도 염려 안 하죠? 염려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다 퍼주고 하나도 없어. 얻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요 주님이 늘 살리셔가 지금까지 저도 그래요. 저도 27년 동안 여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 그 오신다고 하니까요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92년도 10월 28일 날 나팔절에 주님 기다리면서 나는 그때 믿음이 확실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아 이 사람 잘못되면 내끌어서 우리 장로 결혼 일이 들어와야지 그러다가 아 91년도 1년 전에 주님 공지 오시니까 야 이거 내가 잘못된 믿음이었구나 정말 이 주님이 오셨네 와 진짜 내년에 정말로 휴가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내가 이 적동적인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냥 이 휴거 신앙이 맞구나고 그때부터 이거 맞는 것에 눈이 맞춰져 가지고 그때부터 주님을 기다리는데 92년 10월 28일 딱 될 때 아 주님 기다리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답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도 안 신장 드렸지 건강도 이제 약해졌지 근데 약하지도 않아요. 왜 주님 앞에 드렸으니까 늘 건강해 주시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이제 헌금만 1500만원 헌금했어요. 신장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 불교인이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맨 처음에 판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아 시장 기증하려고 안 했더니 다시 주님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아 주님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1500만원 받아 2500만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2500만원 왜냐면 팔면은 2500만원 안 주면 안 팔아 그러면 따고 조직이 맞았으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알아서 헌금하시겠지. 헌금하면 알아서 하라면 2500만원 헌금했는데 1500만원 뿐이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1500만원 다 여기 교회 짓느라고 1000만원 그 자재 나무 사고 하는데 다 들어갔지. 돈 들어갔지. 또 최승환 전사님 아파트 다 빼가지고 그 돈 다 날라갔지. 제주도 다니면서 예수님이 막 임하셔가지고 하늘나라 삼축전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가지고 성만이 만나서 매일 대화하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비둘기 담으면서 제주도에서 그거 하고 또 오고 막 돈이 다 날라갔어. 성도들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면서 다 날라가고 90년 10월 18일 확실히 올 걸 알았으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그리시대가로 인도한 거예요. 저를 인도해가지고 지금까지 살려가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 안에 아파트를 세 채나 주셨지. 그 안에 빌라도 하나 7층 빌라도 한번 줘봤지. 내 인생에 자기 집 한번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빌라도 한번 줘봐. 7층 빌라도 34평으로 쫙 펴. 그런 집도 한번 줘봤어요. 그렇게 줘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인생을 참 인생을 멋있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가는 대로.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도 전 세계도 또 복음도 전했어. 그렇죠? 나팔면서 전 세계 이 나이에 나이가 들면은 여행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사람들. 그죠? 근데 우리 저 이건사님도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많이 다니셨죠? 몇 개국을 많이 다니는지 몰라. 몇 개국 다니셨어요? 네, 잘 몰라요. 근데 우리도 상당히 많이 다니셨어요. 많이 다니셨어요. 한 20개국 많이 다니셨어요, 전 세계. 그것도 막 단기간으로. 그 미국 같은 데는 3개월 동안 50일 계절을 다 다녔어. 33개월 동안 50일 계절을 차를 하나 사가지고 안전히 그 차를 가지고 50 이런 거는요 특별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평생에 미국 사람들 자기 50일 계절 전부 돌아오고 다니는 게 꿈이라는 사람 많아요 미국에. 근데 그렇게 한 사람 하나도 별로 없어요. 물론 하나나 몇 명 있겠죠. 왜 있겠지. 근데 우리처럼 단기간에 그렇게 3개월 동안 이렇게 다닌 사람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다닌 사람 없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다녀가지고 주님 그 나팔을 불보고 왔고요. 그 주님을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의 제일 신앙은요 그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은 그때는 그거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안식 신혈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게 신혈을 지키는 거예요. 예, 신혈을 붙잡고 사는 게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게 신혈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지 않고 주님만을 붙잡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거기 계속 그게 물이 흘러오고 계속 까마귀 갖다 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물도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곳에 가요. 어디로 가냐면 사르밧 예, 시돈 땅에 예, 사르밧 가부에 가라. 시돈 땅에는 사르밧 가부에 가라. 그 시돈 땅이 어디냐면은 이방이에요. 이방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이방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살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보면 사정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오늘날 이 은혜의 이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너에게 내 은혜를 접하게 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그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냐?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간 거를 알지 못하느냐? 사렙다 과부가 이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 엘리사 시대 때 너희가 엘리사에게 문둥이 그 나아마장군을 보낸 걸 알지 못하냐? 이방이 둘 다 이방이에요.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대.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쫓기려고 믿지 않고 다 이방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아니, 우리 김나룩 선생님 같은 사람은 나 통해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 사이트를 보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 이렇게 가잖아. 생각지도 않은 곳에. 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믿음을 갖게 했어요. 완전히 살했다가 가고, 예? 그, 나아만 장군 이런 이방의 주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왜냐면, 그 말씀을 잘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틀림이라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눈에다가 마음을 맞춰야 되는데, 눈을 맞춰야 되는데, 그 믿음을 맞추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주님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반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를 배반하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근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지금 제 이름을 못 받고 있잖아요. 받으면 얼마나 좋아. 받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일어나지.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로 가장 평창올림픽, 얼마나 사람 즐거워하는데요. 평창올림픽은 육체적인 거고 영적인 올림픽이 일어나. 이거 받으면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올림픽이 일어나가지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 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붕이 10배로 일어나. 10배로.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이게 진짜라고 다른 사람도, 우리 믿는 사람 떠들어봐요. 근데 왜 그런 말 못하는지 몰라. 답답하게. 아, 주님이 공지 오셨는데 이거 떠들어야 되잖아. 주님이 진짜 오셨다고. 근데 그러면 나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더 떠들지 막. 내가 목 터지다가 막 쓰러져도 외치지도.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나는 나머지 세 말 자꾸, 아이고, 저러니까 난 못하다 말고, 못하다 말고, 그러는 건 약해지는 거지. 같이, 이 역사에 같이 동참을 하고, 춤을 추고, 같이 피리로 가면 춤을 추고 하면은, 주님의 역사를 우리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진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 통일도 문제가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그냥 얘기해야 되니까. 이 한국교회가 주님이 임하셨다고, 이게 막 방송마다 떠들어 말하면, 야, 이거 무신론 이거 아니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다 바뀌지 않겠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바뀌어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우리 앞에 한국이 통일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때 그 진사첩했던 그것 때문에 갈라진 게 통일이 안 되고, 지금까지. 근데 주님께서, 이 안타까움을, 이 문제가 이렇게 하는데, 요 하나만 해결되고 끝나는데, 하니까 저는 계속 이걸 전하는 거고, 이거 우리 한국에 사는 건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이거 안 하니까 자꾸 통합으로 가고, 엉뚱한 데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불러가지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는 그 역사를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와 450대, 또 450명, 400명, 850대 이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이제 선지자들을 데리고, 우상 섬기는, 바알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데리고, 어디서 무슨 산이에요? 무슨 산으로 왔어요, 지금? 갈멜산으로 왔어요. 갈멜산으로 와가지고, 꼭대기로 다 나왔어요. 백성들도 다 나왔어요. 다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먼저 너희들은 수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들 신을 구해라. 너희 신을 구해라. 먼저, 너희들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인데, 너희들 불을 구해라니까, 이 사람들 빙빙빙빙 돌면서, 오전 내내 몇 시간을 이제 저녁 무렵까지 했는데, 신이 도대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잠을 자는지 도대체 왜 불이 내리질 않고 이제 다 했냐?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에 나온 엘리야 혼자. 예, 혼자. 혼자. 850대 1일. 예, 혼자 나온 거예요. 혼자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850 거기 850명만 얘기하자 아왕도 있잖아요. 또 백성들도 그들의 마음의 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것 완전히 거기서 잘못하면 그냥 바로 죽는 시간이 지금 목숨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데 목숨을 놓고 그 지금 목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잘 기도해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보니까 맨 처음에 어떻게 오냐면은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17제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멘. 됐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게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임하려면 오순절날 다락방 성령이 임하려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에 가까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가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임하신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 곳에 실제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곳에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같이 가까이 했으니까 여러분 됐습니다. 두 번째 30절 계속 한번 더 읽어보세요.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아멘. 아멘. 무너진 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요번에 저희가 여러분 여기 불편하다 그러니까 다 갖다 놓고 여러분 여기다 깨끗하게 놔두죠. 무너진 단을 수축한 거예요. 그죠? 무너진 단을 수축했어요. 다 준비를 다 했어요. 아멘. 이번에 겨울지말은 뭐 안 벗거렸지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면 곡식 종과 두 새알을 영역할 만한 도랑을 만 단을 쌓고 거기 옆에다 뭐를 했어요?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그죠?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도랑을 판다. 이게 뭐 도랑을 파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 이제 여러분 회개하고 어떤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른 겁니다. 고백하고 회개는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입어 죄를 범했습니다 하는 거고요. 회개 그건 뭐 입술의 회개가 될 수 있겠죠. 고백은. 그런데 입술의 회개가 될 수 있는데 행동의 회개까지 완전히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는 여러분 몸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몸이 여러분 이곳에 왔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 쉽게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들 힘들게 왔잖아요. 다들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왔죠? 회개가 된 겁니다. 회개 돌아왔다가 회개 왔어요. 그 다음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대에서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예. 그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송아지를 잡아 제물에 각을 떠라. 송아지를 잡아 제물에 각을 떠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완전 희생이죠. 나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게 희생이죠. 드렸는데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용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들과 지필들의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멘. 9절부터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예,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제 번제를 드리자고 그래가지고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예, 쪼갠 거예요. 근데 큰 짐승 다 쪼갰는데 작은 거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죠. 작은 거. 그러니까 산비들기, 집비들기 두 개는 쪼개질 않았어요. 작으니까. 근데 그것까지 쪼개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불로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그 쪼갠 사이로만 들어갔어요. 예, 비둘기 두 개는 들어가질 않았어요. 이거 받으시라는 거예요. 쪼개야 받는 거예요. 쪼개야. 그런데 여기에 쪼개질 않으니까 자꾸 솔기가 내렸다 그랬죠. 예, 그 완전히 쪼개야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쪼개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장까지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우리 원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막 넉넉하지 못하고 쓸 일이 많으니까 또 원목사님은 또 이제 그 일반 교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원목사님이 또 쓰는 방법이 다르고 제가 쓰는 방법은 전 그냥 막 무조건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쓰려고 그쪽으로 항상 훈련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돈을 관리를 합니다. 돈을 관리하면서 이제 외국 나갈 때는 원목사님한테 이제 스마트 저기 그거가 많이 써요. 밖에 나가면 한 번씩 쓸 때 50만원씩 들어가. 한 달에 30만원 한 50만원 저기 막 30만원 이상 들어가요. 하루에 만원씩 예 저기 하니까 그렇게 들어가지고 30만원 이상 막 들어가는데 50만원 가까이 들어가요. 그때
그러면 그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내가 넣어놓기도 하고 있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목사님에게 돈을 내가 드리지 못하고 이제 용돈 나 자신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는 거. 왜냐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넉넉한 건 성교비로 놔둬 써야 되니까 못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웠는데 우리 어목사님이 그래도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고는 또 다른 성도님들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채워줘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돈이 한 50몇만 원 정도 있었어.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어목사님 나름대로 애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있었던 거예요. 애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 어머니가 매일 애들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다가 한번 만나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신발이라도 사주고 우리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교회가 어렵다고 이번에 또 다 내놨어요. 50몇만 원을 다 내놔가지고 작년에 또 어려운 구제도 하고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꼭 구제할 마음이 또 꼭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막 주시는데 아 1년 내내 구제를 교회가 구제해야 되는데 소개한다고 다니면서 구조를 못하니까 마음이 내가 이거지 아 주님 앞에 죄스럽더라고.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 누군 구제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머지 돈을 또 여기다 또 넣었어. 25만 원이 넣었어. 그죠? 다 줬어. 그러면은 이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최권사님이 1300불을 보내면서 1000불은 교회에 쓰시고 또 300불은 원목사님을 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지난해 돈이 없었잖아요. 50만 원이 적자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적자가 났더라고. 근데 아무튼 적자가 났는데 메꿔지게 생겼어. 그냥 메꿔지고 메꿔지고 우리 원목사님은 그냥 아주 막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팔아준다고 가르친다고 하나님 앞에 드려가 몇 배 더 들어왔대요. 예? 몇 배 더 들어왔는데 그렇죠. 많이 들어온 거죠. 많이 들었죠. 왜냐면 다섯 배 열 배? 예, 많이 들어온 거죠. 저기 뭐야 그건 아직까지 많이 들어왔죠. 어떻든 간에 네. 아니 하나님께서 저 빈주머니를 빈주머니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가 다 받지라고 나왔대. 이처럼 다 그냥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 어저께 아, 목사님 그러는 거요. 최목사님 주라고 했다가 아이고 근데 이거 다 들었냐 아니 그래 들고 나니까 연락 왔어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말씀 나가지도 않았죠 목사님. 네. 내가 간증하고 말씀도 안 나갔죠. 그렇죠. 아직 안 나갔죠. 안 나갔는데 감동을 하셔가지고 감동을 네. 해가지고 네. 도로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아까 여기 네. 이야기할 때도 세신자인데 돈도 없는데 5만 원? 뭐지 이 목사님 만나가 드렸는데 천만 원 들어왔다 하잖아. 와, 그렇죠. 아니 아니 그때 그때 세신자 때. 그때 간증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있는 걸 다 드리는. 아, 나는 헌금도 못해. 나는 뭐 있어야 헌금을 하지. 매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냥 내 돈이 아니죠. 다 헌금한 가지고 살고. 아이고 뭐 주의 종이니 갈 수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사는 것밖에 나는 그렇게 못해. 근데 어 목사님은 협동 목사니까 내가 자 사실 저기 줘야 돼. 어떻게 보면 사회비를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지막 재림복음 전하는 종이 사회비를 받고 하겠습니까? 예? 마지막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뭘 내가 주님 앞에 받고 해요.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우리 사회비가 없어요. 목사님은 이제 사회비가 없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내가 통장에다가 세품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씩 그런 거 좀 넣어드리고 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꼭 필요하니까 목사님 필요하니까 사람 통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각을 떠서 다 드리니까 또 주님 역사라고 이런 데 이 각을 떠서 드리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이 중요하다. 작은 거 하나라도 작다고 소리 하나 만든다는 거죠. 완전하게 다 작지 작은 거까지 그렇게 드리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각을 떠서 드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네, 그 다음 34절도 34절 네. 또 이르시되 그리하라 하여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야 이게 난 몇 물을 갖다 얼마 벗어요? 또 벗고 또 벗고 또 세 번 벗고 막 엄청 벗죠. 이 물을 벗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지식. 그래서 자꾸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말씀만 들으라고 목사님이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요 이거는 가르치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믿음이 생겨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에게. 그 말씀이 가득 쌓여야 돼.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주님이 임하시고, 이 마지막 역사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쌓여져야 돼, 속에. 안전하게. 그래서 완전히 이 믿음의 하나가 됐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충만히 거하실 때, 그때가 주님이 임하시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36절, 37절.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예, 37절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여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36절 37절 간절한 기도예요. 그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이제 여러분 다 됐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지금? 간절한 기도. 그게 저는 3일 동안 지금 기도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찬양도 기도죠. 쪽에 있는 기도.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성령이 임하실 때, 명목사님 이번 집회 때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큰 열심히 하시면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재물과 또 도랑이 물러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가 임했어요? 불로 임하셨죠?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불이 내린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와 가지가지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능력이 임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는 39절 40절이에요. 모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들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죄인들의 아래 성전을 잡게 하나도 못 잡으나 엘리야가 죄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 거기서 죽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귀한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이런 그 큰 능력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 여기서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서 한 명이 이겼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 됐어요. 그 엘리야는 영원히 막 강건하게 갈 것 같죠. 근데 얼마 안 있어도 바로 이세벨이 남았다니까 바로 사라져가지고 주여 나를 저들이 나의 세벨을 찬양해라고 도망가는 거야 이제. 그 엘리야도 우울증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울증이. 예, 주님이 임하셨으니까 항상 저 기쁨 있고 막 있을 것 같죠. 저에게도 우울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우울증이 있어요. 우리 이 권사님에게도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우울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그 우울증이. 그 우울증이 이번에 주님의 집회를 통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니어라 금리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 성립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없도다. 주님에게 약속한 근리 내려주시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주의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그대의 손앞이 지나 흡족 지내려 구원의 큰 강을 흘러차고 넘쳐서 내 지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아 주에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려옵도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허준이를 만나 주시고 휴거되게 하소서. 휴거될 줄 믿습니다. 휴거가 두 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휴거됩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따라 여러분 가족들 다 휴거됩니다. 이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휴거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중요한 건 이긴 자의 휴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휴거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꼭 이긴 자의 휴거로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가족들 다 휴거시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긴 자의 휴거가 되는데 70억 중에서 뽑아서 여러분이 휴거 이긴 자 휴거 시켜주시는데 가족이 휴거 안 되겠어요? 아멘. 다른 다 교회들이 다 들어가는데 예, 우리 신집사님도 꼭 이긴 자 휴거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긴 자 휴거 들어가세요. 예. 할렐루야. 우리 원 목사님 아들 준이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우희 권사님 우리는 가정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줄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같이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진리잖아요. 두번 있는 게 성경의 진리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이긴 자 휴거.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큰 나팔 소리에 사방에서 올라가는 천사를 보내 사방에서 올라가는 수고가 있고 우리 이곳에서 일어나는 이긴 자의 휴거가 있잖아요, 분명히. 예? 둘이 다르잖아. 이거를 정확하게 믿으세요. 말씀대로 믿으세요. 24 보자.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들어가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긴 자. 할렐루야. 이거를 공중요신 주님을 묶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렸고, 저만 알고 있는 깨달은 비밀을, 확실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제가 받는 걸 여러분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특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같이 가세요. 꼭 같이. 할렐루야. 오상인 원사님 감사헌금 11조헌금 드렸습니다. 오상인 원사님 꼭 이긴 자 휴거 같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가족 휴거 다 이뤄줄 줄 믿습니다. 아멘. 유선영 집사님 감사헌금 예. 다 보니까 다 그래요. 다 가족 휴거입니다. 다 가족 휴거. 송기천 손자랑 손자 연구 괜찮아요. 손자 연구 하나 주옵소서. 이것밖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바람이 없잖아요. 가족 공부에 다 그래. 하영식 집사님 가족들 모두 결여심하는 믿음을 씻게 주옵소서. 가 우리 하영식 집사님이 이긴자 휴거되면 다 가족이 휴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요. 이긴자 휴거 가는 게 중요해요. 김단옥 성도님 감사한 주님 앞에 가족 위해서 기도했죠. 할렐루야. 이런 주님 믿습니다. 아멘. 내가 책임질게요. 아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 아멘. 나는 받은 거는 아멘. 내가 받은 게 있어요. 40일 금식만 받은 게 있어요. 아멘. 이름을 기록하라. 아멘. 네, 이름을 기록하라. 아멘. 알았죠? 아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지금 들으셨죠? 아멘. 제 권사님 최근영 원사님 주님 앞에 아멘.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정이와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구원하여 주시고 휴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언니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다 이루어지고 다 휴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신입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다 들으시고 아멘. 다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믿음이 개차만 같을지라도 아멘. 하나님께서 다 돌리시고 두 번 휴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꼭 이긴 자 휴거에 가세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여러분 다 가도 지금 24명이 안 돼. 다 가도 24명이 안 되니까 아멘. 여러분 꼭 가세요. 할렐루야. 꼭 가세요.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녀가 여정에게 성령을 부어리라. 구약시대 같으면 여러분 갈 수도 없어요. 신약시대라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여러분 갈 수 있습니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너무 강한 막이 쳐 있어 볼까요? 여러분 그 막에 빠지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그 막에 빠집니까? 여러분들은 못 기다려요? 못 기다? 그 사람들 할 수 없지 않지만 여러분 그냥 호를 다시 편하잖아. 내 믿음 내가 가져가면 되는데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그들의 신앙에도 절대 마음 두지 마세요.
주님이 임하신 곳이다. 막 주님이 임하신 확실하게 역사하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것으로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러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을 초도할 것이요 이것보다 큰 것도 아니라 믿으세요. 꼭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여 아버지 주님 물질을 주님께서 받으소서. 물질과 함께 드린 그 귀중한 주님을 향하는 소중한 믿음을 받으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그 귀중한 아버지 중심을 다 받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속을 살피시며 중심을 다 보시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이름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두 다 하나님 축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소원의 물질과 함께 주님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이 여기에 드린 아버지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 주님 헌금에 담긴 이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로 휴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죽어 있을지라도 변화시켜서 휴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죽었을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살아서 남았을 경우에 주님 아멘. 아버지 변화시켜서 휴거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버지 이긴 자의 휴거로 주님께서 아멘. 약속하신 마지막 라오디게 교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겨 아버지 보좌에 앉을 것 같이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 아버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천상 하나님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내생물 앞에 24보좌를 주님 보시면서 이것을 우리의 약속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 되시는 것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이름과 당신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위로 역사하시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크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번 집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